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독립사업자냐, 종업원이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사안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독립사업자의 구분이 궁금하다. 사람을 한명 고용하려고 하는데 본인을 독립계약자로 해달라고 하네요. 보통은 고용을 할때 비즈니스 오너가 직원보다 오히려 이 독립계약자로 하기를 선호하고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 직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라는 걸로 아는데 이분은 반대로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해주는 거는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될까봐 걱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오래된 이슈죠. 악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악용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도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와 같은 계약이 근로, 고용으로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독립된 어떤 갑과 을 간의 이 서비스 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냐? 라는 게 오래된 그런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 질문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계약자의 방식을 직원 방식보다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근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직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독립계약자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종업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로서 그 종업원에 대해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하죠. 상해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죠. 뭐 실제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종업원이 됐을 경우에는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되는 어떤 포텐셜 리스크가 더클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종업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버타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고용주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exempt employee라고 해서 이그저 오버타임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고요. 최저임금의 적용도 당연히 받을 거예요. 종업원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이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죠. 식사 시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고용주가 이 직원이 지출하는 비즈니스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reimburse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이고 또는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해고를 해도요. 그렇잖아요. 부당 해고나 뭐 이런저런 것들도 클레임을 받는 것을 대비해야 되니 또는 뭐 감안해야 되니 이 여러 가지 노동법상의 의무들을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건 고용에 대한 그런 얘기였다면 이거는 세법상의 이슈로 봐도 이게 직원을 고용했을 때 어떤 서비스 소득 모든 그 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걸 부담하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인데 이게 15.3%란 말이죠. 그런데 종업원이 되면 이걸 고용주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종업원의 소득에 대해서 그 15.3%의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 그리고 메디케어 텍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7.65% 그거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추가의 부담일 겁니다. 뭐 10만 불이라고 하면 그것도 7,600불이니까요. 큰 부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립계약자라고 하면 그에 반해 독립계약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이와 같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이 온전히 다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이 있다면 이게 노동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계약에 따라 누가 잘했는지를 따지는 법원 또는 중재원의 어떤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도 더 고용주가 독립계약자를 선호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앞서 얘기한 고용주와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겠죠. 뭐 얘기했던 상해보험도 받을 것이고 휴가도 받을 것이고 휴식도 받을 것이고 최저임금 오버타임 그쵸? 뭐 이런저런 것들 고용세도 절반은 회사로부터 받을 테니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또 누가 그러는데 여러 주들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들이 굉장히 노동청이 employee friendly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했을 때 그쵸? 고용주와 반대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간혹 독립계약자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런고 하면 장점일 수 있는 건데, 독립계약자 방식이 제공하는 장점도 당연히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각종 비용 공제일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월급쟁이가 유리 지갑이고, 세금 다 낸다, 뭐 이런 얘기, 농반 진반으로 하잖아요.
농반보단 진단이 더 가까운 상황일 텐데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급여 생활자가 될 경우에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에 내가 비용 공제를 꽤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반해 독립 계약자가 되면 내가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 그 비용도 내가 다 부담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권한도 확보한다라는 것을 또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비용 공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요. 그 사람이 독립 계약자로서요. 홈오피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홈오피스 비용도 추가로 내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겠죠. 반면 이게 W2 employee로서 받았다라고 하면 이걸 공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혜택을 감안하면 간혹 독립계약자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회사와 고용계약이 있는데 이런 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 독립계약자라고 하면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시간을 어떻게 일해야 된다 이런 구분보다는 프로젝트를 어떤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뭐 그런 식의 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데 독립 계약자 방식이라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이런 배경이라서 고용주와 근로 제공자의 어떤 우선 선호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면 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뭐 아주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갈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면 구분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근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종업원으로 볼 것이냐, 직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로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업무 활동, 이걸 뭐 behavioral element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따지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거는 회사가 이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을 주느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자세한 업무 규정을 주느냐,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느냐라는 것들이 있겠죠. 또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회사가 제공하느냐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독립사업자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플렉서블한 어떤 자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슈퍼바이즈를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겠죠. 그게 업무 활동을 통한 구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또 파이낸셜 엘리먼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컨트롤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지느냐인데 서비스를 내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상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결국은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number of hours 근무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 지급이 되느냐 그렇죠? 여기 정해진 근무 시간 스케줄 그리고 확정 급여 이게 뭐 monthly가 됐건 annual salary가 됐건 아니면 hourly rate이 됐건 그와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냐 그리고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업무 비용은 앞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본인의 시간을 많건 적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대가 서비스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어떤 각 프로젝트에 따른 flat fee로 제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몇 시간을 일해서 몇 시간을 청구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리고 뭐 비용에 대한 것도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진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파이낸셜 컨트롤을 어떻게 서로 어레인지를 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의 유형인데요. 이거는 뭐 type of relationship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제공자와 고용주 간의 회사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가요. 회사의 어떤 core business,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이 사람을 독립사업자라고 본다기보다는 직원으로 볼 여지가 더 높겠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서비스 성격이 또한 일시적인 거냐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거냐 아니면 항시적으로 이 회사의 코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어떤 용역인데 그거를 제공하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관계가 이 서비스 제공자와 고용주와의 관계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언제라도 관계가 있는 중에도 맺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결국 바꿔 말하면 딴 데 가서도 일을 해도 되고 동시에 이런 겸업을 계속 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이걸 가지고
이론상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관계 유형도 좋고 파이낸셜도 좋고 또 비헤이비럴 뭐 업무에 있어서의 이런저런 것들 따지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나는 사업주로서 나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고 뭐가 됐건 맞는 걸 하고 싶고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 겪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라는 그거잖아요. 물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또는 말하자면 나는 이 사람을 독립사업자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상대방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확실히 내가 구비를 하고 싶고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남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뭐냐 어떻게 하면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느냐 기존의 직원들이라면 기존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 이걸 독립계약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도 그 고용 계약의 성격이 바뀌어서 예컨대 기존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일 다 하면서 이것만 뭐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제한된 성격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독립사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아웃소싱하면서 독립사업자로 하여금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기간이라는 것도요. 어떤 바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되도록이면 유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해서 이 일을 인데피니트하게 그런 그 릴레이션십을 유지해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피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어떤 그 도구 그리고 작업장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 체계, 어떤 컴펜세이션의 지급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당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나 뭐 월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 문서화된 용역 계약, 이걸 Independent Contractors Service Agreement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반영된 제대로 된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 내용에 맞게, 이 스콥에 맞게, 이 네이처에 맞게 해왔다라는 것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걸 문서로 남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문서 작업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도 동의를 받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절차가 구비되어 있고 그게 항상 시행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업원이냐 독립사업자냐에 대한 것을 구분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예요. 어쨌거나 저는 텍스 플래닝과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앞서 나왔던 얘기지만 정말 종업원 입장에서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종업원으로 가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거냐 우리가 이걸 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합법적으로요. 그랬을 때 각종 이 사업 비용 공제, 그렇죠? 직원이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없는 데 반해 독립계약자가 되면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런 것들의 어떤 잠재적인 장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각종 사업 비용 공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설명 가능하다면 그리고 충분히 이게 유효하다면 가족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고용을 통한 텍스 플래닝까지도 꽤 할 수 있다. 이건 직원이었을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더. 그리고 또한 독립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이 리타이먼 플랜, 뭐 우리 401k가 될 수도 있고 SEV IRA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IRA와 트래디셔널 IRA를 뛰어넘는 그런 그 리타이먼 플랜을 직접 내가 만들어서 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텍스 플래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원이냐 독립계약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